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 앞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찬양합니다. 두 손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반에서 성령이여 내 영혼
되려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니 이전에 없었던 노래요 나 주님을 겨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말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발길을 밝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니 발길을 밝히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의 시기가 올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부르신 이가 마지막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는 삶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예배하고자 나왔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세상 것을 따라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말미암아 제자반 모임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 이전과 같은 경건한 믿음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7월부터 세대 통합 예배로 전 교인이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자녀들의 믿음도 더불어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이 성장하고 잘 준비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저희가 이번에 제자반별로 DMT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농어촌 미자리교회를 방문하여 전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성가대 찬양을 흠향하여 주시고 찬양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각 교회 각 기관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권세와 능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마음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서로 사랑하며 거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오늘은 신명기 28장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기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애들이 성공하려고 행복한 삶이 되려고 놀지도 못하고 시간을 다 투자하고 정성을 다 들여 공부합니다. 사업한 사람 어떻습니까? 직장이나 사업이나
온 힘을 쏟아서 정성을 다 드리죠. 오늘 성경은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 생명과 번영의 길,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생명 자체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생명체는 산소를 받아야지요. 물을 받아야지요. 하나님께 가면은 언제나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막 오염된 물을 접하고 나쁜 가스를 마시고 그건 죽음의 길이죠. 그건 멀리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1, 2, 3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예.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모든 축복을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다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슨 복을 받지요? 행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네가 진정한 행복을 원하면, 복된 삶을 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복의 자체지요. 그분을 늘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래서 성경을 펴고 관찰을 하지요. 잘 뜯어봐요. 관찰만 잘해도 책을 보는데 굉장히 도움되고 실력이 올라갑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5분이고 10분이고 같이 한번 관찰하게 하는 거죠. 관찰이라면은 오늘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에서 14절까지 복이 몇 번 나오나, 하나님이 몇 번 나오나, 뭐 이런 걸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교훈이 뭐가 있나? 교훈을 찾아봐.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할 것을 찾아보자. 이러면 애들이 점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애들 보면요, 지금은 엄마 아빠 따라서 그냥 교회 가지면 내가 크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 그때 꼭 교회 다녀야 되나? 지금까지 쭉 믿는 가정에서 자란 고등학교 3학년에 그 보고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가봐야 알겠어. 그 말은 잘 안 다닌다 그 말이죠. 교회 꼭 내가 다녀야 되나? 아니, 교회에서 계속 자란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생명이고 산소 같은 분이고 생소 같은 분이고 이분 떠나면 메마른 거야. 인생 행복 없어. 유언이다. 반드시 이렇게 여러분이 진실하게 말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은 말 안 하고 잘 다니겠지. 그렇게 될 리가 없지요. 여러분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꼭 그렇게 다짐하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애들이 또 공부를 잘 안 한 애가 있어요. 공부 안 한다고 잊혀질 것 없어요. 지금은 모든 기술이 다 스마트폰에 들었어요. 지식이요. 지식은 더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응용하는가? 차라리 기술을 배운 게 나아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막 예를 들면 운동을 좋아한다, 음악을 좋아한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면 얘는 이제 게임으로 가는 거지,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식만이 아니에요. 그냥 뭐든지 잘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생명의 행복이신 하나님은 꼭 기본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 예. 자, 하나님 모시는 것, 룻기에 보니까 룻과 오르바가 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죠. 똑같은 처지인데
룻은 하나님을 따라가.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 다른 여자는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지만 점점 좋아지고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플러스 길이에요. 성경의 모든 인물이 증거하고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하나님,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3절, 4절, 5절, 6절을 보면 모든 복이 임한데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집에도 복되고 나가서 사업도 복되고 네 몸의 자녀가 복이 되고 토지의 소산, 그렇죠, 모든 산업의 축복. 5절은 뭡니까?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식탁이 풍성해진다. 먹는 것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6절은 네가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야곱은 조금 꾀도 많고, 그렇죠? 욕심도 많고, 좀 간교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고 간 데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고 회개하고 제단 쌓으면 꼭 회복됩니다. 예. 그래서 야곱은 나중에 열두 아들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반면에 에서가 있죠. 쌍둥이 형제죠. 에서는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스포츠맨이죠. 인물도 좋고 성격도 그렇고 정말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믿음이 없어. 깨에서는 변두리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다른 건 없어도 복의 근원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대적이 나오지요. 적군들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다 산산이 도망갈 거다, 그 말이죠. 대적이란 뭡니까? 문제거리, 고민거리, 내 기도 제목, 말 못할 아픔. 전쟁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그건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누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꼭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시고 걱정할 것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제단 쌓아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표현했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같지만 점점 생명의 길로 힘을 얻고 복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뭘 하면 양보해요. 그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물을 찾고 양보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엄청난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선택할 때, 결혼이고 직장이고 모든 친구고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인물은 별 볼 일 없고 재산도 별것도 없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주와 동행한다면 점점 좋아지고 잘되고 복된 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보기에는 엄청 부모가 잘 산 것 같고 인물이 뛰어난 것 같고
무슨 좋은 직장 가진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도적이 오고 그렇죠. 유혹에 빠지고 인간이 흔들리고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국. 자, 오늘 28장 첫 번째 부분은 축복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비해서 15절 이하는 저주가 계속 나옵니다. 세 배나 많이 나와요. 그래도 신명기 28장이 좀 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 자, 28장 15절에서 18절. 거기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죠. 성읍에서 저주받고 들에도 저주받고 17절 네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고 네 몸의 소생, 네 토지의 소산, 네 양의 새끼가 저주받을 것이며 아까고는 정반대 방향이죠. 다 복을 받아요. 어떨 때 하나님을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경건히 섬기면 다 복이 돼요. 만약에 여기는 만일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네 멋대로 살면 메마름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도 메마르고 저주받은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죄인 된 인간의 말들 그 사람이 전문가든 경험이 많든 학자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성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을 깜빡하고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사람 말은 참고만 하세요. 사람 말 따라가니까 자꾸 손해보고 거짓되고 문제고 그런 거든 다 허상이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이에요. 나도 개성이 있어. 창의성도 있어. 내 식으로 살아보겠어. 내가 로봇인가 하나님이 하라마고 말한 말고 나 그렇게 살기 싫어 그래. 이 사람아 당신이 세상을 만들었어. 지금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내가 신이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해. 이 사람아 그건 좌우상이요. 당신이 당신 만든 것도 아니야. 세상 만든 것도 아니야. 하늘 아래 세상에선 하나님이 짓고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가 있어. 하나님께는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은 코에서 숨이 한번 멎히면 바로 시체가 되고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절대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가야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28, 28 보겠습니다. 쭉 나오는데 다 못하는데 눈이 멀고 미치고 정신병. 정신이 혼란해요. 마음이 계속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미친다는 말을 쓰지. 이게 복 있는 삶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29절은 맹인처럼 어두워요. 더듬더듬 걸어요. 불안해요. 인생 다리가 답답해요. 세상이 그렇게 박질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그 다음 여러분 항상 압제와 노략당에 뺏겨요. 누가 도와줄 자가 없어요. 3절 볼까요? 여자와 약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일 있으면 어째요? 내 여자라고 약혼하고 사랑했는데 이건 미칠 노릇이죠. 그거 안 돈다면 사람이 아니지. 이런 비극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너는 집을 지었나 건축하지 못해. 포도 심었으나 너는 먹지도 못해. 이게 뭡니까? 헛소고만 한 거 아닙니까? 실속이 없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애를 썼는데
꼭 벙커가 나. 나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출근하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돼? 여러분, 생명과 호흡 주신 생명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 멀리하니 영혼이 어둡고 불안합니다. 오늘 왜 저주를 경고합니까? 재앙을 당하지 말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산소가 희미하면은 사람이 살겠어요? 산소만 잠잘 때 잘 들이마시지 못해도 모든 몸이 병드는 겁니다. 산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이 부족해도 인간은 메말라서 안 되죠. 생명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근본 하나님 돌아와야 되고 찾아야 되고 주님 모시고 살아야 되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38, 39절입니다. 들에 뭘 많이 뿌렸는데 먹는 사람이 있어요. 메뚜기가 먹어요. 그렇죠. 포도를 심었는데 벌레가 많아요. 자연재해지요. 뭔가 못 살게 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세를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아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복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꼭 고집 부려요.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잘만 살도록. 내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자기식으로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해요. 답답한 겁니다. 이번에 DMT는 예수 제자 전도 훈련. 복음 전도지요. 인간이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살면은 열심히 산다고 하면 행복이 없어. 평안이 없어. 아니 인생은 당신은 저주 가운데 메마른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에서 벗어난 길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예수님은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속량하셔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당신 인생에 정말 죄인 된 삶들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 그분의 은총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가야 되지요. 전도가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도하면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디 가서 전도합니까? 그래. 아 가서 가게는 잘만 가고 식당 가서 밥만 잘 먹고 뭐 사람들 천지가 그러더라고. 왜 안 되냐? 교인이 적은 교회일수록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오랴의 어떤 교회 보니까 교인이 10명도 안 돼. 여자 목사님이야. 빚도 있어. 그러니 자기 생활비가 안 되지. 그렇게 내가 목회 하려면 열심히 하고 안 하려면 빨리 딴 사람 물려주고 딴 사람 갈 사람도 없어. 너무 수고하지거든. 전도대 좀 보낼까요? 하, 지금 전도 못합니다. 우리는 하고 있는데 왜 안 됩니까? 엄청 두려워요. 옆에 큰 교회가 있어서 큰 교회 가보니까 한 100명이나 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 전도하면 얼마나 하겠어. 열심히 하면 환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그렇죠. 애들도 있고 하나님이 태간 백성 있지요. 안 된다고 하니까 전도에 경험도 없고 전도에서 나온 사람을 생각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고 돼야 안 돼. 여러분이 가서 기도하고 전도해보고 모시고 가고 같이 예배드리고 축복해주고 그렇죠. 이제 한번 그렇게 물꼬가 터지면 되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되고 간증해야 되고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추수 기회가 되고 그런 교회 활력을 불어넣고
전도의 불씨를 붙여주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축복과 저주했어요. 성경 3장 가서 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30장 2절.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잘 믿는 것은 뭐지요? 말씀의 청종이에요. 말씀을 조금 더 봐요. 하나님 대하듯이 봐요. 차분하게 마음 놓고. 하나님 가까이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을까? 내가 순종으로 따라가야지. 그렇게 하면 돼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을 대면한 시간,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경건하고 의미가 있고 영혼이 복된 시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일한 것보다 훨씬 쉬워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면 돼요. 여러분 집에 식탁 있죠? 아, 식탁에 그냥 보면 되죠. 10분이고 5분이고 20분이고 차근히 봐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윤택케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돌아가요. 말씀에 청종해요.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면 3절에 여호와가 긍휼히 여기시고 포로됐으면 돌아오게 하시고 흩었지만 모아주시고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면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탕자 회복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생산적이에요. 번영이에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산업도 모든 점이 윤택해지고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 좋아지는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되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아멘. 이제 하나님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음의 할례. 할례는 이 좀 더러운 것, 죄된 것을 잘라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에 뭔가 표적을 남기죠. 마음의 할례, 새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은 성령이 임해주는 겁니다. 성령은 새 마음을 주지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구나. 사랑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도다.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되고 생명의 은혜가 있고 기쁘고 빛이 있고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도 여러분 가정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모시고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 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제자분이, 요즘은 세상이 좋으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분하고 전화로 상담하시더라고. 들어보니까 미국 동부 사는 아주머니인데 아들 하나 딸 하나야. 지금 아들이 14살 중학교 2학년 됐어. 뭐가 고민이야? 얘가 공부도 잘하고 수말스럽고 순종하고 초등학교 때 열심히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학원도 보내고 수영도 보내고 태권도도 보내고 바이올린도 보내고 피아노도 보내고 뭣도 하고 막 축구도 보내고 이렇게 막 한국에서 하는 식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중학교 딱 들어가서 2학년 되더니 문을 때려 잠가.
엄마가 말한 화를 내. 꼴도 보기 싫어해. 밥도 식탁에다 먹고 집 갔다가 지방에서 혼자 먹어. 그럼 막 화를 내니까. 애가 학교 간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막 맥주를 갖다 놓고 먹기도 하고, 뭐 담배 꽁치도 있고 그러더래. 이야, 이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이분은 정신과 의사야. 엄마가 너무 애가 여유를 안 줬습니다. 사람의 성숙은 좀 쉬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성찰하면서 성장하는데, 정신없이 돌려놓으니까 막 지속으로는 뻗친 거예요. 이게 이제 쌓여있는 거예요. 이 막 우라가 치솟는 거죠. 잘한다고 했는데, 잘한다고는 당신 욕심이지. 물어봐야 돼. 너 그거 하고 싶어? 너 그거 하면 좋아? 좋으면 해주고, 안 좋다는데 뭐다로 억지로 해. 그냥 독이 되지. 여기 혹시 그런 엄마 있는지 모르겠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기 욕심이지. 자기 생각이.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한다고 물어봐야지. 네가 좋아해? 네가 마음에 들어? 네가 행복해? 네가 하고 싶어? 그러면 하고. 아니면 안 해야지 뭐더라. 그래갖고 막 아이하고 막 엄청난 거. 괜히 절대 그러지 말고 물어봐서 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이제 허그해라. 안아주는 거. 15초간 안아줘라. 막 관계도 안 되는데 막 보듬으니까 싫어하지. 근데 싹 눈치 보니까 이놈이 싹 웃더래. 싫어도 뒤에서 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내가 너 생각에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야. 자, 문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에 와야 되고요. 내 자녀라 해도 존중하고, 그렇죠? 그를 위해서 이렇게 따라가야지. 내가 그냥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큰 부작용이 오는 거지. 마음에 할래, 마음에 할래. 어떤 축복보다 내 마음부터 복이 돼야 합니다. 나는 분노가 있고, 나는 낙심이 되고, 내 마음은 살벌하고, 다 꼴보기 싫고, 내 마음은 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이 와서 쌓이겠습니까? 첫째 복은 마음에 할례 받고, 마음에 성령님 모시고, 내 마음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시에만. 십계명 하나님의 이웃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도다. 자, 신명기 30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쫙 나옵니다. 29장은 언약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계약서 쓰고, 계약보다 더 언약이에요. 확실하게 계약 맺고 조약을 맺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은 언약 백성. 성경 신약 구약이 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계약 썼지요. 그 계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거 어려운 것이 아니고 멀리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다 위에서, 바다 끝에 가서 구해 것도 아니고 하늘 위에 가서 뭐 따올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가깝다. 너무 가깝다. 너무 분명하다.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가 되고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내 입에 있어요. 내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수없이 주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필요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제발 믿음은 몰리는 게 로마서 10장 10절 똑같아요. 믿음이 뭡니까? 네 마음으로 믿고 네 입이 신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일 첫날 나오셨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아멘하시고 그렇죠. 날마다 첫 시간도 잠자리에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나를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해 영혼 성령님 성령이 연해
주님 멋져 만지십시오. 좀 빨리 갑시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래니 바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가 날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말씀 받은 성도들 심령이 복되게 하시고 예수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채소밭에 내리는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복되고 윤택한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가슴에 품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 되기 원합니다. 복된 마음 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빛이 있는 가정과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 다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가족 식구들 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다고 하셨사오니 항상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고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헛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하나님 말씀을 학가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내 마음과 내 입에 믿음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 강건하게 하시되 생명의 성령으로 임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드린 시간 정성 예물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타내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삶들이 되도록 심령과 그들의 성품이 되도록 얼굴들이 되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구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심령 위에 무엇보다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광주 땅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